박근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첫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아, 타구였습니다. 야, 시원. 또 이승주 선수가 또 공격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기싸움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렛입니다. 일단 토스에 대한 지적을 해줬습니다. 받았어요. 벗어납니다. 힘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더부담 이것도 이겨내야 됩니다. 와우. 교사겸 나갔어요. 중심이 너무 떠요. 아, 네. 자, 서브닉. 야, 이승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공격이죠. 그 정도로 에너지 레벨도 높고 많이 움직이는 선수인데 이번에는 홈에서 이승준이 두수 세수 앞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10 게임 포인트 이승준. 이승준 이번에 맞지. 좋은 서브 들어갑니다. 공격 들어갔고요. 아, 그리고 날려버리고 맙니다. 도 벤치에 오랜만에 앉아 있고 조상현 선수는 첫 출전입니다. 스톱. 그러나 역습 다시 살아 있어요. 이승준. 아, 진짜. 오, 완벽히 지켰네요. 예. 이번에 이승준 두 번째 게임 조상현 선수가 인상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공격. 스매시. 깎았어요. 결국 걸립니다. 자, 이승준이 어떻게 또 조상현을 대응할지. 아, 나갔네요. 이승준. 이승준 자신 있게 해서 포인트를 가져갔어요. 렛. 이승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기 감각이라든지 또 승리.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하태철 감독은 양보해도 네가 뛰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상현 서브. 자, 이승준 부에 대한 저도 되니까 네. 잘했으면 좋겠다. 이건 분명한데 이걸 버텨봐야죠. 맞받아칩니다. 아, 이겨냈어. 조상현 선수가 수비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조상현을 선수네요. 저것도 엄청난 감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공격 시도. 넷 한번 맞았고요. 역습. 오, 또 한번 맞받아치는.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포인트 차. 그러나 이런 볼에 말았고요. 8-5 이승준 앞서 있습니다. 또 한 번 공격. 이승 코스를 바꿔주면서 지금 득점을 성공했죠. 예. 네트 맞고 그리고 공격 성공을 만들었는데 이승준은 더 많이 움직이면서 마지막 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마지막.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